이제 대통령 선거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수도권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곳곳을 누비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네, 기동민 서울시장의 마지막 유세장소인 서울 용산지역위원장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과 유세 피켓을 들고 이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하루에만 성북과 도봉 등 예 7곳 얼마나 힘들까요? 했는데요. 성남 여러분, 힘을 감안해서 첫 유세부터 사과와 인정을 했습니다. 20년 전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맞습니다. 저도 아프게 인정합니다. 이 후보는 자신은 시장주의자라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임용 승진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내로남불 못하게 해야 정부 정책을 신뢰합니다. 부동산도 백지 신탁해서 투기 투자 못하게 확실히 막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선 적폐 수사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른바 정치 보복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치 보복 이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정치 보복에 남의 뒤를 캡니까? 동해안 산불 상황과 관련해선 산불 진압용 초대형 헬기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 등 경부선 주요 거점을 도는 이 후보는 모레 마지막 유세를 서울 광화문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용산 유세 현장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